안녕하십니까, 김동환입니다. 최근 모션빌더에 대한 관심이 좀 많아지면서 테스트를 하시거나 아니면은 사용을 직접 또 사용하시는 분들이 좀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의를 하시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동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문의하신 내용 중에 타임워프에 대해서 좀 문의를 하셨습니다. 타임워프를 적용했을 때 키를 세로로 움직이는 것과 가로로 움직이는 것 차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문의를 하셨는데요. 우선 타임워프를 사용하시면은 애니메이션의 속도와 또 흐름을 아주 쉽게 조정을 수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키를 아래로 아니면 위로 올렸을 때 속도 제어가 되는 부분인데,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선 같습니다. 그런데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있는 키에서 속도와 흐름을 정리를 할 것인지 아니면은 이거를 우리가 알고 있는 스트레치를 쳐서 제어를 할 것인지의 차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모션 빌더를 통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여기 보시면은 큐브가 있고요. 큐브는 SF 브라우저에서 드래그로 그냥 제가 화면에 던져서 만든 거고요. 지금 보시는 것 같이 이렇게 키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키가 지금 150프레임까지만 적용이 되어 있고요. 뒤쪽에는 키가 안 들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하기 위해서 이제 트래젝트를 키면은 이렇게 키의 흐름을 보실 수가 있고요. F커브 탭에서 지금 이렇게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프를 통해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우선은 제가 150프레임으로 수정을 하겠습니다. 예, 150프레임으로 이제 수정이 됐고요. 자, 이 상태에서 이제 타임워프를 사용하기 위해서 Enable Time of Display를 체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우선은 기존에 있었던 그 커브들이 사라지게 되고요. 키도 이렇게 사라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애니메이션은 그대로 적용이 되어 있고요. 이쪽에서 이제 크레이트를 클릭을 하게 되면은 타임워프에 대한 그래프가 만들어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있는 큐브의 그래프를 보기 위해서 클릭을 하게 되면은 보시는 것 같이 검은색으로 그래프가 적용이 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여기 있는 키를 마지막 키를 이렇게 조절을 하게 되면은 보시는 것 같이 속도가 150프레임까지 가지 않고 속도가 이렇게 제어가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면은 이제 처음 보시는 분들은 그럼 이 지금 여기에 150이라고 같이 써 있는데 이게 어떤 의미지라고 이제 또 문의를 하실 수가 있는데요. 우선 제가 여기서 300을 주게 되면은 여기서 크리에이터를 만들겠습니다. 그러면은 보시는 것 같이 아래쪽은 300으로 바뀌었고요. 위에도 지금 300으로 바뀐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를 보시면은 지금 150에서 150이 됐는데요. 우선 크리에이트를 만들게 되면은 타임라인에 있는 수만큼 우선은 자동으로 그래프가 만들어지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여기에서 이게 지금 타임라인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쪽 세로로 있는 게이 큐브가 가지고 있는 실제 시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요것을 이렇게 내리게 되면은 타임워프 150프레임에서 기존의 큐브가 가지고 있던 애니메이션 63프레임까지가 정리가 되라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쭉 해서 하면은 150프레임에서 63프레임 요만큼 왔습니다. 자, 제가 여기서 우선은 디태치로 끊겠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아까 63프레임이죠. 63프레임만큼 한번 가보겠습니다. 63프레임까지 가면은 예, 아까 보셨던 150프레임에서 타임워프에서 150프레임 봤었던 만큼 이렇게 거리 속도가 제어가 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제가 여기서 다시 우선 붙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속도를 제어를 하실 수가 있는데,
이제 궁금해 하시는 것은 이렇게 내리는 거와, 자, 다시 150으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얘를 이렇게 땡기는 거가 어떤 차이가 있느냐라고 문의를 하신 것 같은데요. 보시면은 키가 늘어나면서 150프레임까지 키가 늘어나면서 이제 우선 속도가 제어가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까 전에 제가 이 150프레임까지만 만약에 있을 경우에는 큐브가 150에서 멈췄습니다. 멈추고 뒤쪽은 없죠. 그런데 이 부분을 이렇게 늘리게 되면은 쭉 늘리게 되면은 뒤에도 계속해서 키가 연장돼서 적용이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죠. 이 차이라고 이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시 제가 150으로 맞춰 놓고요. 밑에도 150으로 맞춰 놓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타임라인도 이제 150으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키에 대해서 속도를 제어를 할 수가 있고요. 그러면은 이제 내가 빠르게 갈 구간과 느리게 갈 구간이 있다라고 했을 때 키를 어떻게 제어를 하냐면은 우선은 타임 슬라이드를 원하는 프레임에 갖다 놓고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시면은 키를 추가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단축키를 원하신다면은 저는 지금 마야 모드로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키보드 S를 누릅니다. 커서가 이 그래프에 있는 상태에서요. 근데 만약에 맥스를 사용하시는 분이라면은 키보드 K를 누르시면 됩니다. 우선은 제가 마야로 놓고요. 자, 이 상태에서 S를 누르면 보시는 것 같이 키가 적용이 된 것을 보실 수가 있죠. 제가 중간에 또 하나 키를 넣겠습니다. S를 넣게 되면 키가 적용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이렇게 조절을 하면은 이렇게 조절을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키가 중간에 들어갔고요. 플레이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플레이를 하게 되면은 속도 가다가 자, 이 구간에서 느려지고요. 다시 속도가 올라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전체적인 속도를 제어를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애니메이션 흐름을 제어한다는 것은 지금 마지막 키가 지금 쭉 해서 키가 전진하는 어떻게 보면 전진하는 거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마지막 키를 제가 쭉 내려서 0으로 놓겠습니다. 그러면은 키가 0 프레임에서 0에서 쭉 직진을 하다가 150 프레임으로 올 때쯤에 지금 이 키가 지금 자 이렇게 놓겠습니다. 그러면 놓고 자, 이 키가 지금 104프레임인데요. 104프레임에서 기존의 101프레임의 위치를 가지고 있다가 이제 내려오면서 시간은 계속 가고 있지만 이 큐브가 가지고 있었던 키의 위치가 0프레임으로 이렇게 가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플레이를 하게 되면 쭉 가다가 자, 여기 속도가 느려지고 자, 이쪽에서부터 다시 뒤로 돌아가는. 이렇게 해서 애니메이션의 흐름을 다시 제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타임오프를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타임오프는 여러 개를 만들어서 이제 적용을 하시면 되고요. 타임오프를 다 만들고 나서 그냥 이 부분을 체크를 끄는 게 아니라 머지로 정리를 해주셔야지만이 지금 여기서 끄면은 보시는 것 같이 기존 그래프가 그대로 살아있죠. 여기서 원하는 부분을 머지로 하게 되면은 끄더라도 보시는 것 같이 키가 다 정리가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만약에 이제 트라젝토리를 하시다가 트라젝토리가 이상하게 끊겨 보인다라고 하실 때는 그냥 트라젝토리를 껐다가 다시 키시면은 아무 문제 없이 또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타임오프에 대해서 이제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